테이블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테이블 한 조를 더 드렸습니다. 손님을 더 받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뷔페 가격은 내리셨어요? 네. 지금 책정된 가격은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기준인데 이렇게 한 조 더 들여서 식사 공간을 좁혀놨으니까 식사 가격에도 변화가 있어야죠. 우리 장사하지 말고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요, 실장님. 네, 대표님. 좌수윤. 'It is very natural that you have chosen Dong as your partner to build the best hotel in Havana. The reason is because we at Donghua know that the historical beauty is the best value of Havana. It is very exciting that we share this value. El diseño de los de La Habana destacará por su belleza clásica y modernista al mismo tiempo. That was great. Thank you, President. 이건 어떤 향인가요? 라벤더 같은데? 네, 라벤더와 여러 가지 허브를 섞어서 완전 프레쉬한 향입니다. 객실 디퓨저는 은은한 로즈 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라벤더와 허브 향이 로즈랑 어울릴까 해서요. 서로 시너지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수정하겠습니다. 핸드타올을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어요? 샤워타올이랑 별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흡수력이 좋아야 하니까요. 좀 더 얇아지면 가제 수건 정도인데 그럼 손을 씻고 남은 물기를 다 흡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흡수력이면 괜찮죠? 아, 네. 지난번에 출장 갔던 호텔 욕실에서 사용하는 핸드타올이에요. 혼나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기 자수가 있어서 예쁘고 격도 있고 한국에서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신입사원 환영사 초안 올라왔는데 보시겠어요? 대표 환영사인데 대표가 써야죠. 내가 준비할게요. 늘 그러셨으니 이번에도 직접 준비하실 거라 했는데 굳이 초안을 올려보내네요. 대표님 오셨어요? 어머니 팔순잔치는 잘 마치셨죠? 거기까지 신경 써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대표님 보내신 꽃이랑 선물 보시고 엄청 좋아하셨어요. 선물로 하는 인사가 제일 쉬운 인사인데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쪽 공간 말이에요. 네, 대표님. 테이블 수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아, 테이블 한 조를 더 드렸습니다. 손님을 더 받겠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뷔페 가격은 내리셨어요? 네? 지금 책정된 가격은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즐겁게 식사하는 기준인데 이렇게 한 조 더 들여서 식사 공간을 좁혀놨으니까 식사 가격에도 변화가 있어야죠. 아, 다시 빼겠습니다. 우리 장사하지 말고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요, 실장님. 네, 대표님.